맞아요. 예, 샤오젠이 그거 있어요. 예. 섬 지도하고 얻었는데 이게 뭐야 이게? 왜 여기서 시작하냐? 아, 내가 공간을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그렇겠죠. 그렇겠죠. 그런 그 게임이 딱 그런 거겠죠. 생존 서바이벌. 아휴. 샤오자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다시 한번 가져와 볼까? 조금만 진득하니 하면 좀만 진득하니 해 볼까? 야, 이거 나 아일랜드에서 시작을 하네. 효우님하고 오시면 깜짝 놀라겠다. 나 그리고 어디까지 가야 돼? 오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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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모. 효우님 오실 때 수영하셔야 돼요. 공항이 물 한가운데 있어요. 상어한테 물려 죽는 거 아니야? 다시 에너지 좀 채우고요. 저기 보인다. 저기 보인다. 나중에 여기까지 길랜 공사 하나 해야 되겠네. 공항이 왜 이렇게 머누? 샤오자님, 알겠어요. 내가 그 뭐죠? 나중에 한번더 가져와서 진드커니 한 시간 정도만이라도 쭉 한번 해볼게요. 꼭 참고. 오케이. 텐트 하나 만들고. 텐트 하나 만들고. 오케이. 방문 장소 증서 이거를 해놨으면은 이제 멀티를 만들어도 돼요. 우리 한 요쯤에다가 해놓읍시다. 이거는 그 뭐라 그러죠? 농사 생존 게임치고 점프가 되죠. 이런 게임치고 농사 게임치고. 오케이, 모험가의 채널. 오케이.
이제 여기까지 만들었으면은 옵션으로 가서 우선은 하룻밤 자야 되나? 효우님, 내가 얼른 하룻밤 잘게요. 텐트 있어. 과일을 찾아보라고? 아, 진짜. 오케이. 과일 찾았구요. 허차. 이렇게 하면은 아이템 하나 제작하기. 딩컴 되게 오래간만에 보시죠? 아, 딩컴은 너브님도 있지 않으셨나? 침낭 하나 만들고. 러브님, 나 이제 곧 있으면은 그거 만들게요. 그 뭐지? 섬 열을게요. 오셔요. 했으면은 바로 메인 메뉴. 이렇게 한 상태에서 이제 멀티플레이 오마무리 유튜브 호스트. 아, 잠깐. 멀티플레이 유튜브 친구만. 오케이. 호스트. 됐다. 요리를 합시다. 그냥 먹는 것보다 그 요리를 해서 구워서 먹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에요. 아, 효우님 오셨다. 효우님 침낭 들고 오세요. 내요 침낭. 그리고 공항이 생각보다 무지무지하게 멀리 있어요.
내가 가서 재료 가지고 오겠습니다. 상품을 이런 식으로 오케이. 우선은 1000골드 벌었고요. 1000골드를 벌었으면은 도끼를 하나. 아, 발목 면허. 오케이, 오케이. 할머니한테 가서 그 나무랑 채광을 할 수 있는 라이센스를 구매를 하고요. 효우님 어서 와요. 벌목부터 갑시다. 좋았어. 자, 벌목이 된다면은 이거 뭐야? 고급 바비큐? 아유, 고맙습니다. 세상에. 효우님 땡큐. 야, 이거 대박이다. 이제 도끼를 구매하러 다녀오겠습니다. 도끼. 자, 기본 도끼 가져갈게요. 좋아, 기본 도끼 온. 나무를 배워봅시다. 벌써 에너지가 없어? 아, 멀티로 들어오시면 돼요. 멀티로 들어와서 두 번째 탭. 멀티의 두 번째 탭. 그 뭐지? 서버에 들어가기. 아니면은 러브님 제 이름을 누르시고 게임 합류하기 누르시면 돼요. 전화 효우님 이름 누르시고. 오래간만이라서 기억 안 나시나 보구나. 효우님 땡큐. 가시죠. 나무를 베어서 준비를 하고. 빈컴은 없어요. 네네네. 나중에 근데 딘컴은 샤우자님은 뭐지? 딘컴이 마음에 안 드실 수도 있어요. 이것도 아직 해보신 게임이 아니라서 딘컴이 이게 호불호가 많이 갈리더라고요. 오늘 하는 거 보고 나쁘지 않다 생각하면은 딱 한 시간만 해보고 환불 받으시는 것도. 아, 요거는 과일 나무니까 아껴놔야죠. 과일 나무는 자르면 안 돼요. 아, 언어 설정 한국어로 바꾸셔야 될 텐데. 이거 이제 설정에 있지 않나요? 언어? 아니면은 러브님 그 업데이트 안 받으신 건가?
내가 이거 러브님 이거 또 알려드려야 되겠네. 이거 GitHub에 가면은 한글 패치 있을 텐데 그거 안 받으신 것 같은데. 아 받았어요? 오케이 오케이. 한국어가 안 떠요? 그러면은 그거 안 해놔서 그런 것 같은데? 내가 그거 한글 패치 받을 수 있게끔 해드릴게요. 그 한글 패치가 어디 보자. 효우님 알겠습니다. 생존 게임이 요즘에 많이 안 나와서 그래요. 옛날에는 되게 많았거든요. 우후죽순 나오던 게 뭐지? 그 생존 게임, 서바이벌 게임이었는데 이제 갑자기 그게 쑥 하고 들어가서 없어졌죠. 아, 효우님, 나 이거 업데이트 받고 와야 되겠다. 러브님, 이 사이트로 들어가시면 돼요. 사이트로 들어가셔가지고 효우님 이거 끄고서는 다시 할게요. 끄고서는 다시 한글 업데이트 패치 나와가지고 저거 효우님 글씨 깨지는 거 저거 수정된 거 올라왔어요. 그 러브님한테는 제가 공유해 드렸거든요. 효우님 얼른 주무시고. 효우님 왜 여러분님 제가 알려드릴게요. 어휴 뭐야 문 앞에 뭐야. 그러면은 제가 알려드린 사이트로 가게 되면은 요게 나올 거거든요. 그러면은 러브님 두 번째 거 받으시면 됩니다. 두 번째 거. 두 번째 거를 받으시고 20MB 21MB 요거 하나 받고 그러면은 이제 압축을 풀고요. 그러면은 요렇게 세 개의 파일이 나오더군요. 효우님한테도 오케이 오케이. 효우님이 어디 계시나 여기 있다. 효우님한테도 알려드리고. 그러면은 요렇게 파일이 세 개가 나옵니다. 그러면은 되게 간단해요. 어떻게 하시느냐? 이제 딩컴 오른쪽 클릭. 로컬 파일 보기 하면 요게 나옵니다.
그러면은 기존에 있던 거 이거 그리고 요거 그리고 요거를 기존에 있던 거를 지우고 요걸로 쏙 갖다가 넣으면은 패치 끝. 너무 쉽죠? 패치 끝. 다운받은 거 압축 풀으시고, 다운로드 받은 거 압축 풀으시고, 딘컴 오른쪽 클릭 로컬 파일 보기. 그리고 요게 새 거잖아요? 요게 새 거잖아요? 그러면은 옛날에 있던 거를 지우시고, 옛날에 있던 거를 지우시고, 요새 거를 여기다가 쏙 집어넣으면 돼요. 로브님 하셨나요? 효우님은 이미 하셨을 거고. 아, 아크요? 아크 하고 싶으시면은 해보셔도 되는데, 샤오자님. 그, 기본 확장팩 없이 150기가구요. 저는, 아크 서바이벌을 한 4시간, 5시간 정도 하고서는 그냥 지워버렸어요. 다들 재미있다, 재미있다 하는데, 어디에서 재미를 찾아야 하는 건가라는, 직관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생존 서바이벌이라고 해야 되나요? 요즘에는 게임들이 너무 친절하게 잘 나와 있다 보니까 직관적이지 않으면 이해가 안 가요. 그리고 저 게임은 너무 옛날 거예요. 됐다. 맞습니다. 이제 그러면은 한글 잘 나오나? 라미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라미님도 들어오세요. 라미님 출첵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영상 하단에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샤오사님 그리고 그 데모를 제가 해봤더군요. 근데 데모로는 멀티가 안 됩니다. 데모로는 멀티가 안 돼요. 데모로는 멀티가 안 되는데. 청사님, 요거 제가 다시 준비해서 내일 한 시간 정도만 진짜 진득거리 한번 해볼게요. 근데 제 스타일은 아니었어. 네, 고객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좋아요 해놨어요. 나쁘지 않은데요? 제가 좋아요 해놨습니다. 이거 괜찮네. 형님, 좋은 거 감사드립니다. 나쁘지 않은데요? 우선 제가 좋아요 눌러놨습니다. 여분입니다. 압축기. 키를 다 깜빡 까먹었다. 자, 뭐지? 효우님, 러브님한테도 장비 부탁드릴게요. 러브님한테도. 러브님한테도 장비 부탁드릴게요. 오늘 제가 좀 이따가 쓸게요. 라미님 오셨다. 어서오세요. 한글 다 되신다 이제. 굿. 좋아. 안 되네. 효우님이 있으니까 든든하고만 그냥. 자, 여러분들, 우리 다 같이 한번 생존 서바이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달려! 해석장. 전략대 좋아. 해석장은 여기다가 만들어 놓읍시다. 모닥불을 해놨고 여기까지. 낚시 주시고 레벨 높으신 도끼 주신 분들은 그 채집해 주시고 저 좋아요. 좋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차근차근 우리들끼리 생존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야빠. 오케이, 돈 모였고. 야자나무 판자를 얻어야 되는군요. 아이고. 나뭇잎 글라이더 고맙습니다. 나뭇잎 글라이더 하나씩 챙기시고. 그 효우님, 그 나무 벌목 제작대, 벌목 제작대 하나 부탁드려요.
야자나무. 어, 벌목 제작대. 벌목. 어, 벌목 제작대. 나무 자르는 거. 그거 하나 부탁드립니다. 아, 나, 그 뭐지? 그 아이템을 집어가지고 칸 바깥으로 놓으면 던지는 거예요. 어. 간다 간다 쇼 간다. 자, 아, 네. 예, 오, 예. 아, 여기 있습니다. 아, 예. 오. 아, 야, 와, 네. 스콘 하나 받았고요. 와, 네. 예, 와, 네. 아, 네, 아, 네. 아, 네, 아, 네. 아, 와, 와. 아, 네, 아, 네, 아, 네, 아, 네, 아. 어, 구매하셨어요? 그거, 그, 샤오, 지금 그, 좋다고 하셨던 거? 자오자님 추진력 겁나 좋으신데? 어. 아까 찜한 거요? 오케이, 오케이. 우선. 대박. 비 올 때. 풍선까지. 동물함정, 오케이, 나이스. 여기다가 펼쳐놓고. 그러면 잡히겠죠? 아, 네, 요게 딩컴이에요. 지금 나미님, 미민, 아, 미, 아, 그, 효우님, 러브님 다 와 계세요. 바위 분쇄기? 이거 나이스. 이제는 팜투. 오케이, 오케이. 오, ATM기 설치했고요. 아, 아 이럴 수가.
오케이. 고맙습니다. 뭐지? 큐티님 나쁘지 않습니다. 좋아요. 여러분들 영상 하단에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야 샤우자님 뭐 그거 해보시고 그거 해보시고 저한테 그 알려주세요. 이거 동숲을 어떻게 해보려고 만든 게 이겁니다. 하고 여행 가냐고? 어머, 이거 뭐야? 라미님, 러브님, 와보세요. 오세요, 라미님. 라미님 오세요. 라미님 어디 계세요? 라미님 어디 있어요? 저기 계시네 벌써. 효우님 우리 라미님 모시러 가죠. 효우님 우리 라미님한테로 가죠. 움직인다. 움직인다. 사고가 났어요. 효우님 운전을 못 하시네. 라미님이 오셔버렸어. 아, 풍선이 터졌어요. 라미님이 오시는 게 빨랐어. 우리가 무겁다니요. 아닙니다. 우리가 무거웠다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라미님, 한글 패치 하셨나요? 한글 패치? 한글 패치 안 하셨으면 제가 도와드릴게요. 이거 운전? 운전하는 거 왜 안 뜨노? 아 오케이 확인. 운전하는 게 안 뜹니다. 아 한글 패치요? 알겠습니다. 방금 떴는데? 아 면허증이 없답니다 제가. 자 면허증이 있으신 분 부탁드릴게요. 자 면허증 있으신 분. 자 그러면 효우님이 운전해주세요. 제가 그 디코에다가 올려놨습니다. 게임 정보. 자 효우님 오케이 위로. 효우님 위로. 쉬프트 키. 쉬프트 키인가 컨트롤 키로 위로. 아닙니다. 이거 물에서 하는 거 아닙니다. 이거 물에서 하는 거 아닌데. 이걸 내가 라이센스가 없어가지고. 하세요. 오케이. 갑시다.
자, 쉬프트 키. 오. 오케이. 오. 요! 유후! 와, 대박. 좋다. 오. 효우님, 더 높게. 더 높이. 언니 더 높이. 와, 상어 있다. 와, 오, 오, 오. 야, 괜찮다. 너무 좋다. 너무 재밌다, 이런 거. 손은 나쁘지 않다. 여러분들, 이게 섬과 섬처럼 돼 있어서 좀 그렇지만은 평지화가 돼 있어서 참 좋다. 거의 평지화네요, 섬이. 막 울퉁불퉁하게 막 산으로 돼 있으면 되게 힘들었을 텐데, 이게 다행히도 그거예요. 거의 평지화예요. 거의 평지화. 농사 짓기 너무 좋은데? 와, 나쁘지 않다. 아, 저기 있다. 순간이동 퀘스트의 필요한 전기탑을 발견했네요, 저희가. 공항 옆에 하나 있고, 여기 하나. 어어어어! 어. 아, 그러면은, 큐트님! 들어오세요! 효우님! 큐티님 오신대요. 어, 효우님, 큐티님 오신대요. 어. 우리 집으로 가서 반겨줍시다. 어, 큐티님을 반겨줍시다. 어, 돌려. 언니 돌려. 아, 한글 패치는 두 번째 거 받으시면 됩니다. 두 번째 거. 제가 집에 도착하면은 어떻게 하는지 한 번 더 설명해 드릴게요. 어, 언니 가자. 와, 너무 재밌다. 샤우자님, 그 내가 이거 링크를 막아놨는데 나는 될라나 모르겠네. 잠시만요.
나는 된다? 네. 역시 주인장이구만. 거기 그 사이트에서 두 번째 거 받으시면 됩니다. 두 번째 거. 두 번째 거를 받으시면 되고요. 두 번째 거가 무슨 말이냐? 요겁니다. 딩컴 커리언이라고 해놓고서는 with BPM EX라고 되어있는 요거를 받으시면 됩니다. 요거를 받으신 다음에 압축을 풀고 그러면은 요렇게 파일 3개가 준비가 되죠? 그런 다음에는 이제 스팀에 들어가면은 여기 이거 지금은 이거 뭐지? 실행이 아닌 상황에서 딩컴을 오른쪽 클릭 로컬 파일 보기를 한 다음에 그냥 요 세 개를 여기다가 그냥 이렇게 갖다 놓으시면 돼요. 끝. 그런 다음에는 그냥 딩컴을 켜서 멀티 세션에 참가하기 하시면 됩니다. 그럼 바로 저희 집이 나오죠. 아, 이거 너무 좋다. 내가 아직 싸울 수 있는 무기가 없어서 멀티플레이 누르시면은 그 참가하기가 있을 거고요. 검색하시면은 제 이름이 나올 텐데요. 만약에 그렇게 해도 제 이름이 검색이 안 된다. 그럴 때는 제일 좋은 방법은 이겁니다. 샤오자님. 멀티할 캐릭터가 없다고 한다는 거는요. 첫 번째 싱글 플레이로 아무거나 우선 하나 만드세요. 아무거나 하나 만드시면은 그 이제 그 캐릭터로 오시는 거예요. 나미님은 벌써 사냥하고 계시는데 엄청나게 사냥하시는데 더블 침대. 아, 고맙습니다. 효우님, 침대 3개 설치해야 돼요. 침대 3개. 침대 하나 더. 큐티님까지 오시면은 우리 5명이거든요. 침대 하나 더. 2층 침대로 그냥 3개 넣어주세요. 2층 침대로 3개. 2층 침대로 3개 부탁드릴게요. 큐티님까지 오시면은 우리 5명입니다. 이게 멀티는 이 맛에 이런 맛에 하는 거죠. 이렇게 다 같이 우르르 다니면서 해야 게임해야 재밌어요. 아, 라미님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들 그 뭐냐 멀티로 할 때는 효우님이 침대 설치해주면 거기서 우리 다 같이 자면 돼요. 우리 사이에 침낭에서 자면은 재우면은 에이 정없죠. 정없죠. 하면서 봐. 나 곡괭이를 안 들고 갔다. 여러분들하고 얘기하다가 곡괭이를 또 깜빡했네. 곡괭이 여기다. 나중에 하고. 자. 사사사사. 괭이.
자, 그리고 이제 제가 무기를 하나 만들어야 되는데. 근처에 바위가 다 어디로 갔네? 여기다. 아, 근데 이거 뭐지? 큐트님이 옛날에도 딩컴 하는 거 보고 아, 재밌겠다 구매할 의사가 있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이제 드디어 소원을 이루신 거죠. 실제로 진짜 해보는 거죠. 그리고서는 지금 스팀에서 게임 구매하신 분들 본인 핸드폰에 1시간 반 타이머 설정하시고 그리고 1시간 반 알람이 울렸을 때 아 이 게임은 나하고 안 맞는다 라고 생각이 드시면은 빠르게 환불하시는 거를 추천드릴게요. 하고 안 맞는 게임을 엄청나게 노력해서 친해지려고 노력하지 않으셔도 돼요. 게임은 게임일 뿐. 가만 있어봐. 여러분들 우리 자죠? 초반에 조금 진행해서 하룻밤 주무셔야지 저장이 됩니다. 여러분들 오세요. 주무시죠. 러브님은 이쪽으로 오세요. 자기 그냥 누르시면 돼요. 안되네? 효우님! 안돼요! 2층으로 못 올라가요! 됐다! 내일까지 산다! 안되면 대기하라. 안되면 대기하라. 비온다. 먹을 거 있으신가? 러브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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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 여기 음식까지 가세요. 러브님. 그냥 가시네. 여러분이 오른쪽 클릭. 라미님, 라미님 일로 와요. 여기 음식까지 가세요, 라미님.
괜찮은데, 아, 그래요? 괜찮아요? 응. 고맙습니다. 시멘트 가방. 근데 라미님 조이스틱으로 하시나? 어. 라미님 조이스틱 같은데요 느낌에? 어. 하는 행동이 조이스틱 같아. 어 오셨다. 어. 야, 어서 오세요. 아, 역시 저의 눈은 속일 수 없습니다. 아, 마우스 왼쪽 키 꾹. 어, 러브님 음식을 선택하고. 어. 큐티님, 어, 여기 음식. 음식. 큐티님 여기 고급 바베큐 가져가세요. 고급 바베큐. 아, 예. 네, 네. 아. 네, 네. 아. 야. 와, 와. 네, 아, 네. 네, 와. 아, 예, 네. 와, 예. 네, 와. 와, 아, 네. 아, 와, 아, 네. 예, 네, 네. 와, 와. 아, 저거 근데 조안이 어 퀘스트를 두 번이나 했는데 아직 뭐 달라는 게 없네요. 이사 온다는 말이 없네. 저 친구를 붙잡아야 되는데. 아, 여기 나봐. 가라. 낚시랑 사냥. 낚시랑 사냥. 그리고 어 그리고 나중에는 뭐지 공구 허리띠 하고요. 그리고 그 공구 허리띠 요거 해가지고서는 공간 가방 공간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사냥이 가능하면 어 무기를 만들 수가 있는데 주석괴하고 고무판자가 필요하군요. 이렇게 어 뭐야 너구님 공격 당하셨나? 낚시요? 어. 오케이. 어. 피트님, 그리고 궁금한 거 있으면은,
부담스러워하지 말고 무조건 물어보세요. 무조건. 바베큐 그릴 누가 뜯었냐우. 아 바람개비. 아 그러면은 어 그러면은 이렇게 그러면은 샤오자님 이렇게 얘기할까요? 우리는 초반에 시작했을 때 나무에서 과일을 얻습니다. 우리는 초반에 시작했을 때 나무에서 과일을 얻어서 먹을 거를 먹고요. 그리고 여느 때와 다름없는 생존 게임처럼 그냥 얻은 생과일을 먹는 것보다 모닥불, 초반에는 이 모닥불, 모닥불이라고 하는 곳에서 음식을 구워 먹는 게 최고로 좋습니다. 이제 음식에 여기 라미님이 하고 있으신 것처럼 이렇게 음식을 구워서 드시는 거가 너무나 좋고요. 그리고 저희는 이제 얻은 아이템을 그냥 나무를 그냥 나무로만 갖고 있으면은 물건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여기 요 톱날이 달려 있는 요 판자에다가 내가 자른 나무를 넣으면 나무 판자가 돼서 나오고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요 두 종류의 아이템을 사용하시면 여기에 있는 요 두 종류의 아이템을 사용하시면은 그 쇠나 아니 그거 왜 없애 쇠나 구리 같은 거를 철괴로 만들어줍니다. 철괴로 만들어야 아이템을 만들 수 있는 재료로 쓸 수가 있어요. 그런 기본 개념이 있습니다. 해파리는 러브님 그 수중 나이프로 잡으시는 거예요. 수중 나이프. 해파리는 수중 나이프. 우선은 큐트님이 제일 먼저 하셔야 될 거는 그 도끼를 들고 나무를 잘라서 재료를 모아 오시는 것부터 해보는 걸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가장 초반에. 그 뭐지? 스페이스바 누르고 마우스 왼쪽 키. 그러면 더 멀리까지 갈 수 있어요. 자, 그렇게 해서 움직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큐트님은 게임을 어느 정도 해보셨던 분이니까. 라미님 고맙습니다. 그리고 샤오자님 이제 어느 정도 마일리지, ESC를 누르면 마일리지가 보이거든요? 그 마일리지가 보이면
할머니한테 가서 라이센스라는 거를 구매하셔야 돼요. 라이센스는 무엇이냐? 나무를 베고 돌을 캐고 사냥을 할 수 있는 허가증이라는 거를 줍니다. 그 허가증을 할머니한테서 구매하셔야 돼요. 걷는 거, 요리하는 거, 나무 베는 거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마일리지를 모으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조금씩 조금씩 이제 레벨업을 하면서 생존 서바이벌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 게임은 생존 서바이벌 농사 시뮬레이션 오픈월드 샌드 게임이다 보니까 전투하는 것도 있어요. 전투하는 것도 그래서 전투를 통하면은 고기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효원님 이거 무기 되게 좋은데? 그리고 뭐지? 큐트님 돌아다니시다가 혹시 악어나 상어를 보시면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악어랑 상어는 되게 위험하거든요. 효원님이 도끼 주실 거예요. 고기 안 먹나? 고기 안 먹나? 새 잡았다. 캥거루는 많이 널렸어요. 캥거루 계속 잡아. 근데 이거 또 캥거루 너무 많이 잡으면 또 캥거루 보스 오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해서 캥거루 사냥. 아우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남편 계죠? 잘 오셨어요. 영상 하단에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여러분. 우리 효우님, 큐트님, 러브님, 미아짱, 샤우자님,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큐트님 재료가 안 나와요? 재료가 안 나오는 거는 라이센스를 구매 안 하셔서 그런 거 아닐까요? 할머니한테 얘기해서 벌목하겠다라는 거에다가 라이센스를 한번 구매해 보시겠습니까? 나왔네. 재료 나왔네요.
그리고 샤우자님, 아니 샤우자님입니다. 큐티님 먹을 거 드세요. 먹을 거. 어, 먹을 거, 먹을 거. 여기 여기 먹을 거, 먹을 거. 이거 드세요. 이거 드세요. 그거를 마우스 왼쪽 키를 꾹 누르시면 돼요. 그리고 할머니는 텐트에 있어요. 텐트로 가서 할머니 만나뵙는 것까지 제가 알려드릴게요. 가시죠. 할머니한테. 할머니는 이 텐트 안에 있어요. 들어가서 할머니하고 할머니한테 오른쪽 클릭 누르고 대화하시면 돼요. 어. 할머니는 여기 있네? 할머니 여기 있네? 낚시를 뭘 누르냐고요? 왼쪽 키로 그 낚시 릴 던지시고 물고기하고 입질 싸움 하셔야죠. 할머니한테 얘기해서 라이센스 신청. 라이센스 신청하면은 여기 나오지 않나요? 그래서 요 할머니한테 이렇게 얘기해서 라이센스 신청. 안 보여요? 그러면은 내 섬에서는 나의 라이센스를 따라온 것 같네요. 본인 섬에서 이제 어느 정도 조금 더 진행을 하고 와야 되네요. 근데 제 섬에서는 제가 라이센스를 그러면 더 빨리빨리 신청할 수 있도록 노력할게요. 본인 섬에 가시면은 퀘스트 따라서 조금 더 진행하시면 돼요. 그것만 하시면 돼요. 잡초 없애고 싶으시면은 도끼. 도끼랑 낫을 이용해서 그거 제거해 주시면 됩니다. 아니 딴 거 때리지 마시고. 가만있어 봐. 나 모닥불 만들어야 되는데.
아이. 돌이랑 나무랑 좀 구해와서 저거 뭐지? 주석이랑 좀 만들어야 되겠네요. 자, 가보죠. 조금 멀리까지 나왔습니다. 오케이. 오. 강아지 미안해. 주석주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돌에 검정 색깔이 박혀 있는 게 주석주개입니다. 그리고 주황 색깔로 박혀 있는 거는 구리. 그러면은 내가 파밍에 필요한 돌이 어떤 돌인지 쉽게 파악을 할 수가 있겠죠. 아, 주개가 거기 있나요? 예. 네. 아, 오케이. 큐트님 위치 확인. 어, 저 지금 구리로 가는 중. 아, 여기도 있네. 오케이. 저도 한 덩어리 찾았습니다. 그 음식 계속 드시면서 스태미나 떨어지지 않게끔 관리 잘 하시고요. 조심하셔야 돼요. 기절하지 않도록. 이렇게 해서 요거를 모아가지고 주개를 만들고 저 주개 만든 주개와 모닥불을 가지고 가서 할머니한테 말을 걸면은 이제 좌안이라는 친구 즉 상점을 만들어서 관리하는 친구를 제 섬의 손님으로 데리고 있을 수가 있죠. 야 여러분들 미미님까지 오면은 우리 6명이에요 6명 진짜 풀파티에요 풀파티 그러면 와 여러분들 내가 그 탑
탑3 안에 들어가는 제가 좋아하는 과일 중에 바나나가 있는데요. 지금 방금 바나나를 발견했습니다. 너무 행복하네. 노랗게 익은 거 하나 이렇게 딱 까가지고 먹으면 얘는 뭐야? 어, 야! 와, 그 바나나 익은 거에, 바나나 노랗게 익은 거에다가 우유랑 프로틴 쉐이크 파우더 넣어가지고서는 싹 한번 이렇게 뭐라 그러지? 믹서기에 갈아가지고서는 한 점심이나 저녁 식사 대용으로 한 잔 딱 때리면은 와, 근육도 겁나 커지고 어? 아씨 좋죠. 에? 한 번씩 때려줘야 됩니다. 와, 라미님이 싹 다 정리정돈 해주셨네. 와, 닭다리 뭐야? 와, 땅바닥에 파묻히네. 땅바닥에 파묻혀. 어? 잠깐만. 어. 효우님. 어. 아들이가 하는 거. 효우님, 나 이거. 이거 뭐예요? 이거 나 이걸로 바꿔주세요. 톱날기계 저걸로 바꿔주세요. 저거 개선된 걸로. 아, 알겠습니다. 개량된. 개량된 걸로 한 3개만 부탁드릴게요. 개량된 톱니. 아, 보호막 해제하면은 멀티가 가능해요. 와우. 오케이, 형님 땡큐. 좋아. 이게 진짜지. 그렇지. 아, 수리는 요 파랑 색깔 테이블에 오시면 되는데, 대신에 저기 지금 제가 보이는 저 정면에 보이는 저 텐트 안에 살고 있는 존이라는 친구한테서 수리 도구를 사 오셔야 돼요. 오. 사장님하고 한번 같이 해봐야 되겠는데, 나쁘지 않은 시간인데. 지금은 밤이라서 얘기하실 수가 없어요. 저 친구 영업이 끝났습니다.
내일 아침에 다시 얘기하셔야 돼요. 수리도구는 나중에 효우님이 저 창고에다가 넣어주실 거예요. 여러분들, 딩컴은 효우님하고 내가 더 많이 했군요. 다들 잘 모르시네. 알겠습니다. 아, 저는 1년차. 야, 나미님이 저는 초짜가 아닙니다. 이거는 저는 초짜가 아닙니다를 알려주셨죠. 1년 하셨어. 1년 하셨어. 응애. 이것도 아니야. 어디로 갔노? 이거 나무 제작해야 되는데 가져가셨네. 네, 수리 도구가 있어야 돼. 수리 도구. 수리 도구. 부잡한 용어로 여러분들 자야 돼요. 피곤해요. 큐트님 텐트로. 큐트님 텐트로. 들어오세요. 여기 누워요. 오케이. 이야, 여기 이렇게 다 같이 하니까 재밌네. 이거 디코로 하면은 얘기하면서 하면 더 재밌죠. 여러분, 나갑시다!
네. 아. 와. 아. 상품 판매할 거 없는데. 네. 아. 네. 와. 네. 와. 네. 아. 와. 네. 와. 네. 야. 와. 와. 아. 네. 아. 와. 와. 영구적으로 머물 수 있도록 설득됐다고. 어, 오케이. 어. 돈을 쓰라고. 돈을 쓰라고. 오케이. 그러면은 아, 네. 네, 네. 와. 네. 가져갈게요. 아, 네. 오케이. 첫 번째로 돈을 썼습니다. 와. 예. 아. 야, 네, 야, 네. 아, 네. 오케이. 신규 증서 신청하는. 오케이. 오늘 포켓몬 갑니까? 아, 당연히 가야죠. 당연히 가야죠. 오늘 레벨업 좀 하고 그 다음에 4천 왕인지 5천 왕인지 어, 네, 얼굴 아, 한번 보고 네. 여보 어, 위너무 새끼들 어, 오늘은 제가 한번 두들겨 패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부하리군요. 좋아. 어, 너무 비싸고 이거 하나 하자. 어. 화물 면허증. 오, 좋아. 어. 여러분들, 화물 면허증. 이건 무엇입니까? 겁나 좋은 겁니다. 네, 라바. 아. 네, 면허, 옆. 아, 면허 신청이 아닌데. 네, 네, 네. 마을에 대해. 네, 가라. 증서. 아, 네, 네. 어, 상점. 네, 바, 옆. 마, 네, 옆.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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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마, 가라. 네, 라바. 해봐요. 오케이 여러분 상점 증서 얻었습니다. 상점을 이 근처에다가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점은 관광객이신 분들 편안하게 여기다가 좋아. 그리고 읽기 아이템 넣기. 어, 우선 이거 하나 배치하고 그리고 야자나무랑 주석판 그리고 못이 필요하다고 하네요. 아, 알겠습니다. 리라님 좋은 정보 고맙습니다. 제가 레벨업 꼭 해서 갈게요. 주석판을 모았었는데 여기다 주석판 충전소 너무 충전소 있으면 되겠지. 충전소는 우리 여기다 갑시다. 나 리라님 그렇지 않아도 나 레벨이 너무 낮아가지고 어저께 피카츄한테 죽도록 맞았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2를 갈고 어, 오늘은 조금 레벨업을 해가지고 피카츄 그놈의 새끼 그냥 어, 인터넷에서 외국 애들이 하는 거 보니까 그 외국 형들이 하는 거 보니까 그 내가 갖고 있던 그 풀타입 포켓몬으로 그 한 마리로 그냥 장난스럽게 잡던데 나는 왜 안 되는지. 되게 쉽게 하시던데. 저 야자나무 자르러 갔다 다녀오겠습니다. 야자나무
아, 그래요? 어떻게 생긴지는 제가 아는군요. 야자나무가 물 근처에 있을 텐데, 조금 안으로 들어가 볼까요? 여기 있다. 그리고 큐트님, 그 나무 같은 거 자르실 때 마우스를 계속해서 누르지 말고요. 그냥 이렇게 꾹 누르고 있으면은 알아서 그냥 자기가 잘라요. 그러니까는 마우스 수명을 너무 달게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편안하게 자르시면 돼요. 요즘에 마우스가 너무 비싸져가지고 마우스 망가지면은 큰돈 깨져요. 큰돈 깨져. 또 게임을 하시는 분들은 또 게이밍 마우스밖에 안 쓴단 말이죠. 그래서는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될 수 있으면은 마우스의 수명을 아낄 수 있도록. 아유, 깨져버렸다. 도끼 깨졌네. 그럼 기본 곡괭이도 깨질 때까지 해. 뭐야? 오, 겁나 좋은 곡괭이. 와, 한 방이네? 와, 겁나 좋다. 나보다 더 좋은 곡괭이 들고 다니시는데? 효님, 그 도끼랑 곡괭이 중에 제일 좋은 걸로 제일 좋은 걸로 그냥 상자 하나에다가 꽉꽉 채워넣어 주세요. 도끼랑 곡괭이 그리고 삽 제일 좋은 걸로다가 상자에다가 꽝꽝 넣어 주세요. 오케이, 저는 이제 다 도구 다 깨졌어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으로. 아두마늄 도끼. 금은 너무 약해요. 아이고, 라미님 도구 초기화돼 있대요.
오케이. 다 넣었습니다. 다 넣었습니다. 이거 꺼내놔야 되겠네. 이 테이블톱이 테이블톱을 안 쓰려고 그랬더니 써야 되겠어요. 이거는 하나짜리를 위해서 써야 되네요. 자, 저는 이제 면허 신청. 자, 그러면 이제 500점이 모였기 때문에 너 농기구와 종자를 구입할 수 있다는 거가 하나가 있는데, 조기형 건설 말고 광업은 했고 발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굴 좋아요. 뭐야? 이거 아니 이거 내 집 앞에 있던 이 나무 누구야? 내 집 앞에 내 조경을 내 집 앞에 이 나무 두 개 그늘져 있는 이 나무를 누구야? 안돼. 이거 그림자도 생기게 하고 그 뭐죠? 그건데 그 되게 뭐랄까 텐트도 뜨겁지 않게 해주는 그런 건데. 효원님 고맙습니다. 이거 좋다. 오케이, 새 잡았고요. 저는 화살이 없어도 새를 잡습니다. 그 정도의 테크닉, 저의 스킬. 이것이 오마모리의 클러스. 효우님 이거 무기 겁나 좋다. 아까 전에 나한테 뭘 잡아달라고 했었는데 할머니가. 아 그리고 여러분들, 아 내가 해야 될 게 뭐가 있지? ESC 누른 다음에 할 일을 누르시면 여기 나옵니다. 저는 나비 잡으러 잠깐 다녀올게요. 진행해야 되고 샤오냐님이랑 같이 새로운 게임도 하나 해봐야 되겠네. 아 쓸모없는 그 추워서 집 앞에 있는 나무를 자르신 거죠. 괜찮습니다. 재료도 생기고 잘했어요.
하시는데 근데 나비가 안 보입니다. 아 저기 있다. 캥거루 나와봐. 공백나비 충전소 설치하셨어요. 고맙습니다. 아 강아지들이 똥 났어. 아 아직 발견 안 됐네. 나비가 아 나 눈약하나 봐. 악어가 한번 나타나가지고 뭐지? 큐티님이 사냥을 한번 해보셔야 되는데 은백나비? 이거 아니고 이거 아니고요. 은백나비 아니고요. 어 러브님 나가셨는데? 아 악어다 악어다. 오케이 악어 끝. 물고기 잡으면은 나중에 박물관 채우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그 식량으로 식량으로 쓰셔도 됩니다. 레드림프? 레드림프가 안 보이는데? 은백밖에 안 보이는데요. 이거 뭐지? 캐트님 이거 나중에 박물관도 채우셔야 돼요. 우리 이거 뭐지? 딘컴 이거 만만하게 생각하시고 접근하셨다가는 큰 코 다칩니다. 이게 할 게 무지무지하게 많아요. 이게 게임이 이렇게 좀 이렇게 흐지부지해 보여도 할 게 많습니다. 할 게 많습니다. 게다가 큐트님 이 게임에서 좋은 점 파티로 맺어져 있는 친구들과 다 함께 섬구를 할 수가 있어요. 섬구. 그래서 내가 여기서 여기 벽 깎고 여기서 여기로 돌을 옮겨달라 그러면은 우리 다 같이 그거를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섬구가 외롭지가 않습니다.
아, 네팔라비는 안 보이는데? 이거 나비 왜 안 나오는데? 어. 네바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여러분들 영상 하단에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같이 하니까는 정말 재밌다. 아, 이게 게임이지. 피는 먹는 걸로. 아까 그 효우님이 이거 줬잖아요. 그 고급 바베큐. 고급 바베큐를 이렇게 드시면은 피가 채워집니다. 그렇게 해서 피도 채우시고 피로감도 채우시고. 물건 판매하는 게 안 되겠죠? 아, 이런 씨. 딩컴 셔츠. 아, 망토. 이브닝 드레스. 악어 인형. 오, 아이템들 겁나 많아졌네. 3점 다 났어. 아, 때려버릴까 보다. 주석괴 넣어놓을게요. 나비를 많이 잡. 아유, 한 마리 풀어줘 버렸네. 아, 이런 씨. 효우님 뭐 이렇게 또 골똘히 생각하고 있어요. 아, 씨앗. 씨앗 너무 중요하죠.
시안. 여기 문을 닫아봅시다. 시안. 이제 요리하는 거를 같이 요리해다가. 아, 네, 절벽도 오를 수 있어요. 네, 이거는 점프가 가능한 게임이라 머리만 잘 써서 벽 타면은 다 어디든지 갈 수 있어요. 어디든지 갈 수 있어요. 아, 그리고 샤오자님, 그 만약에 아, 저 급한데 음식 반만 띄워주시면 안 될까요? 할 때 탭키를 누르시고 마우스를 나누고 싶은 아이템에다가 마우스를 올리신 다음에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은 자동으로 반띵이 됩니다. 자동으로 반띵이 되고, 그리고 상자에다가 물건을 넣으실 때 쉬프트 키를 누르고 누르시면은 아이템이 한 번에 다 들어갑니다. 아, 샤오자님, 아, 젤다 같이 그 절벽 오르기가 가능하다고요? 알겠습니다. 아, 그리고 모닥불에다가 요리를 하시는 것보다 큐트님 이쪽으로. 요 바베큐 음식하는 곳에다가 요리를 하시면은 시간이 반 이상 줄어들어요. 선생님 이쪽입니다. 여기에서 요리하시면은 시간이 엄청나게 단축됩니다. 바베큐. 자꾸 하나씩 가져가셔. 여러분, 9시 40분이에요. 여러분, 9시 40분 주무시러 오십시오. 저쪽 다리 건너 평지 만들어졌어요. 야, 라미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평지화가 됐다는 이야기는 무슨 뜻입니까? 왔다갔다가 편하다. 왔다갔다가 편하다는 무엇입니까? 새로운 땅으로 접근하기가 편안하다. 그리고 라미님이 지금 얘기하셨지만은 또 새로운 농사를 해줄 수 있다. 농사를 짓는 것부터 라이센스를 제가 따도록 하겠습니다. 아, 큐트님 좋아요. 어디 가셨나? 그리고 나 텐트 바깥에 있네. 집 업그레이드 해야 되겠다. 돈을 빨리 벌어가지고.
캐몬 빨리 자요. 형님. 과일 그림 그려져 있으면 그거는 채집하는 퀘스트예요. 채집. 채집하는 퀘스트. 채집하는 퀘스트를 안 하신 거네요. 효우님 그러다가 기절해요. 효우님 자리 비움이신가? 효우님. 여기 라미님 캐릭터 여기 있죠. 효우님. 사장님 죽으셨나? 효우님. 사장님 지금 하시는 게임은 제가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멀티 한번 해보죠. 아 이거 딩컴 이거 새벽 되면은 자동으로 자동으로 기절하실 텐데. 사장님이 너무 보고 싶어서 자꾸 불렀죠. 아 이거 효우님 기절하는 거 아니에요? 어쩔 수 없다. 어쩔 수 없다. 효우님 미안해요. 우리 다 자야 돼서. 효우님은 다시 오시면 되니까. 네, 알겠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하셔도 되죠. 편안하게 하세요. 와, 다리 건설됐다. 와, 대박. 개구리 뭐야? 갖다 팔아버려. 이제 상점까지 생겼고, 제가 또 마일리지 모았더군요. 마일리지를 이용해서 면허 신청. 그러면 이제 그 농업 기술에다가 돈을 투자하고요. 포인트를 투자를 하고.
좋았어. 나머지 650을 축산, 화물, 조경, 건설, 차량, 발굴, 어디 보자. 금속, 아니야, 사냥 됐어. 포획. 좋았어. 응. 이렇게 하면은 또 새로운 장비를 쓸 수 있게끔 도감이 해금이 되었죠. 그러면은 여기에 와서 여기 있다. 포획한 동물을 하역하여 보상을 받습니다. 자, 야자, 야단못, 야단못, 야단못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기회가 되면. 그리고 지금은 제가 농사가 가능하더군요. 농사가 가능하다는 뜻은 뭡니까? 여기 와서 나미님 평지와 막 드드드드드 하고 다니시는데 아, 네, 큐트님. 그, 본 컴퓨터에다가도 한글 해주셔야죠. 큐트님, 괜찮으신가 보다. 괜찮으신가 보다. 오케이. 아, 괜찮아요? 오케이, 오케이. 다행이에요. 그래도 이따가 1시간 반 정도 지나서, 진짜 내가 원하는지 안 원하는지 판단하시고, 환불하실 수 있으면 바로 환불하시는 걸로. 악어다. 자, 악어랑 한 판 붙죠. 됐어. 자, 잠수해서 아이템도 싹 그리고 좋았어. 곡괭이. 아이, 괜찮아요. 아, 그리고 큐트님, 게임 끝날 때쯤 해서 그 샤오자님, 아니 큐트님, 그 가셔가지고 그 본인 스스로 농장 이제 딩컴 하셔야 되잖아요. 필요하신 아이템 있으면은 다 가져가세요. 저는 효우님이 또 채워주면은 되드군요. 그러니까는 큐트님 필요하신 아이템들 있으면은 다 가져가세요. 그래서 그 큐트님 농장 돌아가셔가지고 불편함 없이 딩컴할 수 있도록 다 가져가세요. 다 가져가세요.
오, 좋은 모니터 쓰시네. 조개 같은 거, 곤충 같은 거 판매하시면은 여기 쟈한테 오시면 돼요. 이 여기 있는 이 쟈이라는 친구가 상점이거든요. 이 친구한테 와서 안 쓰는 물건들은 싹 판매하시면 돼요. 야, 네. 여기서 상품 판매하기. 아, 네. 뭐 악어 이빨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해서. 판매. 아, 네. 와. 이렇게 판매하시면 돼요. 아, 그리고 딩컴에서는요, 모닥불에 너무 가까이 다가가면 몸에 불이 붙어요. 이런 식으로 이럴 때는 얼른 뛰어서 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당황하지 말고. 플래치에서 플래치가 보내준 메일 지워버려. 이거는 언제 완성이 돼? 어우씨, 되게 오래 걸리네. 아, 라미님 고맙습니다. 자, 악어 잡는 법. 자, 됐어요. 끝.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라미님, 자주 오세요. 자주 오세요. 제가 여기서 자주 준비해놓고,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우리 또 다 같이 하니까는 너무 재밌었어요. 그리고 라미님 가시기 전에 영상 하단에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충전 다 되면은 아마 내일 오시면은 충전 다 된 거 그냥 쓰시면 될 거예요. 과일은? 과일 어딨냐고요? 과일은 요 상자에 보시면은 과일 있습니다. 아, 과일 요리. 과일 요리를 하시려면은 우선은 과일 나무가 있는 곳까지 가가지고 과일을 가져와야 되겠죠? 사과가 어딨나? 사과가 요 초록색깔 있는 부위 쪽에 있을 거거든요? 여기?
여기까지 한번 갔다 올까요? 제가 한번 가서 있는지 없는지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사과가 그렇게 찾기가 아, 거긴 소나무 숲인가요? 밑에 진한 색깔이요? 아, 여기 요런 곳. 오케이, 여기. 갔다 오겠습니다. 사과나무가 있으나? 아, 진한 초록색 더 밑이에요? 아, 여기. 이거 지우고. 여기! 저기입니다. 큐트님, 가시죠! 효우님 오셨네. 아, 곰! 곰이! 곰 나온대요, 곰! 와, 곰이라는 종류가 또 새롭게 생겼군요. 좋아, 곰! 붙어! 저의 야생, 세렝게티 야생 서바이벌 동물의 농장, 곰 사냥하는 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근처라고 하셨는데 사과나무가 아! 여깄다! 큐트님 여깁니다! 사과 사과 싹 다 가져가야 되겠다. 멀리까지 온 김에 와, 근데 곰 어디 있습니까? 곰. 아, 곰쫄? 곰쫄? 곰 쫄았네. 사냥도구 가져왔더니 곰 쫄았네. 아, 곰 밑에 자요? 내가 못 본 척을 했군요. 아, 여기 있네. 됐어. 아까 곰이 그리고 여기 한 마리 더 있다고 하셨는데, 라미님이. 어디야? 어딨어? 저기있다. 오케이. 자, 곰이 쫄 수밖에 없죠? 자는 척을 해야 되겠죠? 소생과 눈을 마주친 중생은 사바세계와 안녕입니다. 규태님, 우리 이제 집에 가요. 저 이제 포켓몬 하러 가야 돼요. 사과 다 가져가야지. 규태님, 요 집에 가서 드릴게요. 야, 이 효우님이 요거 날라다니는 거 주셔가지고서는 겁나 편안하네. 진짜 좋다.
흐차. 으쌰. 아, 우리 집이다. 내일은 우리 또 라미님 오시고 효우님 오시고 이제 이제 우리 큐티님 오시고 하셔가지고 이제 농장을 만들어서 저희가 이제 농장에다가 이제 곡식을 심고 저희가 이제 자급자족을 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없어 봐. 요 딱 바닥에다가 다 둘게요. 사과. 전한테 가서 저거 하나 더 살까? 돈이 없기는 한데. 요거. 네, 야, 아, 네, 야, 와. 네, 예, 예. 오케이. 오케이. 전한테서 요거 하나 더 사서, 여기다가 하나 더 합시다.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해서 세 개 합시다. 그거 먹지 말고. 퀘스트부터. 오, 고기 10개 굽는 것까지 끝. 여기다가 고기니까는 여기다가 넣어놓고. 아직 제가 냉장고가 여기 바비큐 그릴 여기 하나 더 있네. 뼈가 여기 있네. 오케이, 바베큐 그릴 4개. 이게 이제 여러분들 우리 다같이 플레이하는 사람이 많다 보니까 이제 나 혼자 할 때는 2개면은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이제 4명 5명 모이다 보니까는 이제 4개를 갖다 놔도 만원이에요. 큐트님 우리 이제 잘까요? 우리 이제 잘까요? 저장하죠 우리. 저장하시죠. 자, 저장. 수고하셨습니다. 겁나 재밌다. 나 2만원이나 벌었는데 나 왜 돈이 없죠? 3천원밖에 없는데? 거짓말인데? 마을 건설. 저기에 전 가게가 생겼어.